말도 안 되는 에스모 임상, 3상, 성공 후 급등. 이후로 바이오는 사기다 하던 안티들, 미어캣처럼 전부 사라졌었습니다. 사람이 순간적으로 놀라면 패닉이 오잖아요. 말문이 막히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태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게 딱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슬슬 안티들이 스멀스멀 다시 등장하고 있네요. 여러분, HLB 위험하니까 사지 마세요. 안티님들, 저는 분명히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HLB 매수하지 말고 BUY, 바이 하세요. 장난이고, 투자는 각자가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저는 추천도 하지 않지만 누가 사라고 해서 사고 누가 팔라고 해서 팔면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자기의 실력이 늘지가 않습니다. 단지 저는 HLB가 임상 성공하기 전부터 낌새를 눈치채고 분석 영상을 다뤄왔고 조회수도 잘 나오고 있었기에 계속해서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다뤘던 것들 중에 KMW, 뭐 헬릭스미스 이런 것들도 조회수가 잘 나오고 있었는데 다 제끼고 HLB 선택한 건 저의 선택입니다. 임상도 성공하고 제 유튜브도 성공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한 종목을 깊게 파고드는 공부가 제게 얼마나 많은 공부가 되는지 모르실 겁니다. 체감상으로는 실력이 2배 이상은 성장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공부한 내용들, 이제 여기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조합하여 이제 모두 가감없이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분명 도움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돕고 사는 거죠. 사실 이제는 안티들도 다 쥐구멍으로 숨어서 이제 뭐라 특정하기도 힘든데요. 안티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꾸 이제 색안경 쓰시고 보시는데 제가 조금 신난 거는 맞지만 최대한 중립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전에 올려드렸던 투자 경고 지정 예고 분석도 하락한 종목 하나, 상승한 종목 하나를 다루면서 중립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결코 상승한 종목들만 보여주면서 보세요, 급등주는 훈장 달고 계속 날아갑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도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단지 HLB를 분석하는데 악재는 하나도 보이질 않고 호재만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안티 관련 이야기는 뒤에 마저 하기로 하고 구글 트렌드, 네이버 트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검색어 트렌드 그리고 트래픽이 증가하면은 그 종목에 어떤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검색한 거는 HLB로 검색을 한 거고요. 여기 갑자기 증가를 한 자리가 있죠. 이제 조금 확대를 해보면 이 날카롭게 쏜 이 자리가 9월 30일입니다. 9월 30일은 이제 에스모 결과 발표가 난 다음 거래일인데 상한가를 가고 여기서부터 이제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안티님들 안티할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사면 되죠. 서울 집값 비싸다고 버블 붕괴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집값 상승하는 거 바라만 보다가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막상 진짜 쌌던 자리 이런 데서 매수하라고 하면 또 무서워서 못 사죠. 이 검색어 트렌드가 만약에 이제 27일 날 급증한 게 있었다면은 이제 괜찮은 자료가 되어 이제 따로 빼서 영상 하나로 만들려고 했지만 딱히 그렇지는 않아서 간단하게 이제 여기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에 아마도 이거는 이제 월요일 날 HLB의 이제 점상한가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하고서 검색을 해봤을 겁니다. 에스모는 그래도 조금 의미가 있는 통계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에스모로 이제 검색을 했는데요. 에스모는 이제 23일부터 조금 늘더니 이제 27일 날 금요일이죠. 이날 이렇게 급증을 했습니다. 이 지금 숫자 데이터 100은 뭐냐면은 이거를 다 이제 통계 처리를 해서 최대 검색을 100으로 설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니멈이 0이고 맥스가 100인 이 레인지 안에서
상대적인 그런 수치를 나타내주는 건데요. 64니까 상당히 높아졌죠. 여기 이전에 보다 이제 결과 발표가 다가오니까 엄청 높아지고 이제 29일 날 HLB는 이제 9월 30일 날 상한가를 이제 갔는데 9월 29일 날 ESMO는 100을 찍었습니다. 실제로 이 데이터는 주식 투자하는 데는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죠. 종목명은 그러니까 HLB는 이미 상한가 간 날 9월 30일에 검색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ESMO를 검색했다는 건 이미 HLB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 결과가 궁금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어떻게 알고 ESMO 트래픽이 증가했구나, HLB가 뭔가 있겠구나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미 ESMO를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검색 트렌드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불필요하게 되는 거죠. 저는 못 찾았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은 뭔가 법칙을 찾아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조금만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보세나닙으로도 검색을 해봤는데요. 역시 이제 9월 27일 날 조금 증가를 하고 이제 29일 날 100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99를 찍었죠. 에스모는 이 하락이 조금 더 깊었는데 리보세나닙은 HLB랑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HLB를 검색을 해보고 그 다음에 리보세나닙도 검색을 해봤겠죠. 에스모로 검색하는 사람은 조금 상대적으로 적었겠죠. 그리고 이제 HLB와 다르게 리보세나닙은 조금 증가를 하는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9월 트렌드인데요. HLB로 30일 동안 검색을 해봤습니다. 9월 27일은 역시 네이버 트렌드랑 똑같이 그렇게 뭐 유의미한 상승이 없죠. 그리고 이 상승이 있는 날 29일이랑 이제 30일, 특히 30일에 100을 찍었습니다. 네이버 트렌드에서는 이제 HLB도 마찬가지 30일에 가장 높았지만 리보세나닙이랑 ESMO는 29일 날에 높았죠. 자, ESMO를 찍었습니다. ESMO는 역시 27일 날 이 전고점을 돌파했죠. HLB 종목은 27일 날 이 앞에 거랑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27일 날은 ESMO의 경우에는 전고를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리보세나닙은 뜨지가 않네요. 뭐 아무튼 이제 트렌드는 이제 이쯤에서 또 마치고 이제 안티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ESMO 임상 결과 발표 약 한 달 전부터 이제 HLB 분석 영상을 올렸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주식 시장에서 이제 핫한 종목이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일어나는데요. 안티끌을 이제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건전한 비판의 안티끌은 제가 미흡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죠. 아무튼 HLB 영상을 올릴 때마다 종종 안티 댓글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마 한국의 바이오 종목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거나 싸게 저가에 사고 싶어하는 대기 매수자이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재미있었는데요. 안티들이 재미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이제 다 사라지셨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공생관계를 유지하던 도중 ESMO 결과 발표가 있는 일요일 저녁 6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외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집에 돌아오니 제 영상 조회수가 이제 떡상에 있어서 뭔가 일어났구나 생각하고 이제 곧장 진양고 회장님의 유튜브를 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임상 성공이었는데요. 제가 이날은 급하게 영상을 올리려다 이제 미흡한 부분도 이제 많았음에도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습니다. 빠른 정보에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이제 내용이 좀 산발적이라 시청하시는데 힘드셨던 분들도 소수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 피드백 이제 반영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요. 아무튼 뭐 재미있는 사실은 이날 이후로 이제 매일같이 무난 인사 나누던 안티들은 쥐죽은 듯이 단 한 명도 볼 수가 없어졌습니다. 다들 땅속으로 꺼졌는지 정말 단 하나의 글도 찾을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이제 간간이
HBLB 영상에 싫어요 이제 한두 개로 그분들의 존재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사실 그 이분들은 이제 신사입니다. 왜냐하면 HLB의 임상 성공을 인정하고 더 이상 안티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쩌면 결과 발표 다음 날 HLB를 매수한 뒤 현재 제 영상에서 이제 좋아요를 누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청원하고 종목토론방에서 열심히 이제 좋아요를 누르시고 있을 수도 있죠. 이제 안티가 사라졌다는 게 제가 임상 성공하고 이제 가장 속 시원했던 점이었는데요. 그랬던 이제 안티가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승했다고 싶었는지 슬슬 다시 모습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제 극소수라서 사실 그 전에도 엄청 극소수였어요. 뭐 비율적으로 한 1%, 0.1% 정도 됐는데 뭐 아무튼 재밌습니다. 안티님들 저는 분명히 HLB 위험하니까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